무료했던 일상에 찾아와 매일을 설레게 해준 이 사람. 미치야 열심히 하네. 그래서 나 사이드 프로젝트 언제 보여줄 건데? 아직 키워가는 중이라 자리 잡으면 그때 보여줄게. 나 비밀 있는 거 싫은데. 자기한텐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내 마음 알지? 몰라. 나 화장실 좀? 함께한 지 어느덧 1년. 제 눈엔 지금도 충분히 멋진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남자친구가 대단해 보였죠. 기우가기 어디 있었는데 여깄나. 어? 은밀한 취미? 어? 가면 무도회 매니아? 깜짝이야. 엄청 놀랐지? 뭐야, 놀랐잖아. 근데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회사에서 할로윈 파티 때 썼던 거. 별걸 다 하네. 어? 아닌데? 자기야, 이거 한 번만. 네. 한 번만 써보자. 아, 싫어. 한 번만. 아, 싫어. 그땐 몰랐어요. 그 가면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지. 왜 그래? 역사가 기네, 이 커플. 아니야. 저기 앞으로 무서우면 큰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 나 학원 끝나고 오면 10시 정도 되니까. 착하다. 의외였어요. 응. 한 동네 사는 같은 반 친구였지만 여태껏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눈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그와 걷는 밤이 기다려졌어요. 좋아했구나. 더 빨리 가. 좀 이따 빨리 가. 뛰어. 좀 이따 뛰어. 나 지금 뛰는 거 아니야? 달려. 제 첫사랑은 거기까지였죠. 그땐 용기가 없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얘. 뒤에 눈이 달려. 뒤에 눈이 달렸어. 이준 나왔어. 순수했던 추억 속에 그가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뭐야? 뭐야 뭔데? 왜 있는 거야? 뭐야? 안녕. 10년 만에 그것도 우리 집에서. 아, 어셨습니까 누님? 아, 같이 사는구나 동생이랑. 아, 지호요. 완전 반갑지. 나 오늘 저희 그룹 면접 갔는데 형 거기 다니는 거 있지? 우연히 다시 만난 거야, 저렇게? 하랴. 예상치 못한 만남에 우리 이제 막 시작했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 동생이 또 이렇게 판을 깔아줄... 아, 좋은 동생이야. 미안해. 더 맛있는 거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 치킨 좋아해. 너 여전히 잘 먹는다. 너 막 학교 다닐 때도 막 식판에 밥 이만큼 막 쌓아서 먹었는데. 그걸 기억해? 응. 아휴, 난 여고라서 만나지도 못해. 이렇게 훅 들어오면
애도 아니고 묻히고 다녀. 고마워. 잠비었다. 내가 따라줄게. 고마워. 야, 근데 저런 만남 조금 설렌다. 짠. 뭔가 간질간질한 이 느낌. 골목길 밤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향수 냄새 좋다. 아, 그래? 응. 어디 건지 톡으로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연락처를 또 트고. 아, 그럼 번호를 주실래? 이렇게 다정하고 훈훈한데 여자친구 있겠죠? 향수 다 쓰면 내가 선물해줄게. 어? 다시 만나니까 좋다. 자, 예스 썸 갑니다. 예스요. 예스. 나 너 좋아했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매일 밤 너 집에 데려다 준 거야. 몰랐지? 몰랐네. 혹시 너 내일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을래? 응. 그냥 원래 알던 사이니까 저게 아, 진행이 빠르네. 아니, 그럼 완전 편하게 되지. 말도 어, 좋고. 인연은 어떻게든 다시 만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연 아닐까요? 학창 시절 절 지켜주던 그와 이제 마주보게 되었고 더 이상 무표정이 아닌 그의 따스한 눈빛을 볼 수 있어 행복했어요. 이제 갈까? 갑시다. 응. 오, 센스. 봐봐. 섬세하고 다정한 그에게 맞죠. 전 조금씩 스며들어갔죠. 미안해, 나 너무 늦었지? 고생했어. 빨리 온다고 왔는데. 천천히 오지. 잠깐만. 근데 아까 그 가면이 뭘까? 자기 좋아하는 헤이즐넛에 휘핑크림도 추가했어. 아까 영통할 때 보니까 피곤해 보이더라. 근데 자기야, 혹시 막 독심술 같은 거 부를 수 있어? 응? 나 오늘 이거 엄청 먹고 싶었는데 맨날 그렇게 막 내 마음을 잘 알아? 사랑하니까 그렇지. 뭐래. 근데 뭐 하고 있었어? 이게 뭐야? 인생 그래프. 인생 그래프? 응. 봐봐. 내가 지금 여긴데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컨텐츠는 30까지만 할 거야. 자기 근데 그것 때문에 심리학 공부하는 거 아니었어? 30은 대학원 가서 심리 상담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려고. 그리고 이쯤엔 정식 심리 상담사 돼서 40대엔 박사과정 밟아서 강의까지 하는 게 내 목표. 오, 우리 집 멋있는데.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 결혼. 우리 결혼은 이때쯤 어때? 그래?
내 미래에 자기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든든했어요.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게. 누나! 응. 이거 좀 봐봐. 이준. 아니, 이 사람 지원 같지 않아? 어? 왜 심어 형이냐고? 어머 어머! 마음 심, 고기 잡을 어. 마음을 낚는 어부. 이 연애도 상대방의 마음을 낚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가면 회사에서 할로윈 파티 때 썼던 거. 예쁜 여자들은 칭찬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 그 좋다. 진리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쁘다는 칭찬보다는. 아 누나 나 원현 씨 지금 보고 있어. 어 갔다. 가볍게 놀리는 거야 친근하게. 아 애도 아니고 묻히고 다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놀리면서 살짝의 스킨십만 더해주면 여자의 경계심은 싹 풀리게 돼 있어. 남자친구의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거였다니. 화면 속의 남자친구 왜 이렇게 낯설까요? 연애는 철저한 심리 싸움이야. 내가 뭘 할 때 그녀가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때 그녀가 싫어하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지. 형님 덕분에 못 쏠탈 줄! 사랑합니다, 심호영! 여자 몇 명이나 만났을지 궁금하다는. 10명? 30명? 아 그래, 저런 댓글을 보면 내가 상처받지. 내가 12살 연상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 만나고 싶어요, 오빠. 오빠, 여친 있어요? 없다고 말해줘요, 제발. 탐난다, 이 오빠. 자칭 연애 고수인 남자친구. 도저히 매칭이 되지 않았죠.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집으로 오지. 이제 할 말 하나요? 나 봤어. 너 가면 쓴 콘텐츠. 미안해. 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망설여졌어. 처음엔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심리 쪽에 관심 있기도 하고 해서 그냥 가볍게 시작해본 거야, 연애 상담. 연애 상담? 뭐 그런 쪽으로 능숙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컨텐츠니까 사람들 관심 끌려고 연애 고수인 척한 거야. 혼란스러운 마음 이해해. 근데 그냥 내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부캐라고. 부캐? 나 심리 상담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알잖아. 이것도 그 과정으로 가는 사이드 프로젝트 중 하나고 키워가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어. 그래도 연애 콘텐츠는 언니에게는 좀. 아무리 부캐라도 그 또한 남자친구의 모습 중 하나인 거잖아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콘텐츠는 30까지만 할 거야. 정식 심리 상담사 돼서 40대엔 박사과정 밟아서 강의까지 하는 게 내 목표. 내가 아니라 부캐라고.
좀 애매해졌다. 분위기가 약간 불편해졌네요. 아, 나 보여줄 거 있는데. 어제 사진첩 정리하는데 나오더라. 그때 내 보물 1호. 이거 뒤에 나다. 사진 다시 보니까 아차 싶었어. 너랑 나랑 다시 만난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 그럼 더 잘해야 되는데 괜히 비밀 같은 거나 만들어서 자기 속상하게 하고 미안해.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 나 자기 만나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 1년 사이에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어. 나 자기한테 부끄러운 짓 같은 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 믿어주면 안 될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잘할게. 난 널 믿을게. 나 근데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처럼 조금 더 순수한 눈으로 남자친구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못 보니까 더 보고 싶다. 썸네일. 그래, 보고 싶어서 썸네일. 영상 보는 거야? 당장 풀려고 무리하지 마. 변명은 절대 금물. 내가 잘못했다. 네 마음 이해해. 이러면서 일단 시간을 좀 벌어. 혼란스러운 마음 이해해. 당연히 그렇겠지. 그때 내 보물 1호. 아, 그래, 저런 일이 생긴다니까? 여자친구가 사랑을 의심한다? 나도 그럴 때마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인생 그래프. 그 인생 그래프 안에 여자친구 자리를 만들어서 내 미래에 너도 있다. 아, 그거 보면 여자친구도 아, 얘가 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지. 설마 전 여자친구가 아닌 그의 콘텐츠의 일부일 뿐이었을까요? 인생 그래프 수법이었어? 아, 불쾌하지. 불쾌하지. 아니야. 당연히 내 진심이었지. 여자들 만날 때마다 쓰던 기술 아니고? 나 진짜 자기한테 처음이었어. 여기선 구독자들한테 확신을 줘야 하니까 남자들끼리 약간 과장하고 허세 떨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어디까지가 남자친구고 컨셉인 건지 아 애매하다. 점점 헷갈리더라고요. 쟤는 경험을 얘기한 건데 이제 수법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본인이 수법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투넷 매너를. 다른 표현 방법을 쓰든가. 여자친구가 보고 있다는 거 이제 아는데. 이제는 아는데. 많이 신경 쓰여?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자기가 싫어하는 거 계속 할 생각 없어. 싫으면 언제든 얘기해줘. 내가 그냥 좀 헷갈려서 그래. 그냥 자기 앞에 있는 나만 봐주면 안 될까? 이게 진짜 나니까. 남자친구와 좋았다가도 그래.
영상이 자꾸 떠올라 우울해져요. 저 어쩌면 좋죠? 구치해, 구치해! 우리 관계를 위해선 남자친구의 영상을 보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자기야! 아, 내가 좀 늦었지? 괜찮아. 봐봐. 짠! 자기 선물. 잠깐만. 아, 내 지금 바로 빼드릴게. 네. 아, 잠깐만 나갔다 올게. 첫사랑이었던 너와 10년 만에 기적처럼 재회했을 때 내 머릿속에 그려진 우리의 모습. 사이드 잡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있는 거 알아. 나는 너한테 숨김없이 투명하게 다가갈게. 그대가 내 안에 물감처럼 스며들. 아, 내가 차를 너무 정신없이 댔나 봐. 아, 첫날 이벤트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무슨 이벤트? 플러팅 강좌하기로 했거든. 아, 이런 걸 해줘야 구독자들이 좋아해서. 신경 쓰이면 자기도 올래? 됐거든. 아, 이 책 진짜 감동적이야. 이 표지도 되게 예뻐. 어디서 이런 거 샀어? 남자친구는 늘 한결같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럼 늦게 끝나겠네? 좀 그럴 것 같아. 아,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조이 오프요? 자기야, 나 구독자분들 오셔서. 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오프. 다시 내 앞에 나타나줘서 이런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믿기로 했잖아. 믿어야지. 어? 저? 갔어? 광자 갔어? 정말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제 발이 어느새 절 이곳으로 이끌었죠. 짠! 아, 저걸 보여주는구나. 아, 아, 실제로 시범을 보여준다. 남자친구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여진아, 여진아, 이게 네가 보람을 느낀다던 사이드 프로젝트야? 나 네가 아까 저기서 그 여자들이랑 웃는데 좀 무서웠어. 내 앞에서 웃는 거랑 너무 똑같아서.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요. 여진이, 네가 만약 다른 남자랑 그런 상황이었어도
나도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이건 일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이제 그거 하지 마. 이제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 안 할게. 너 가면 쓰고 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그만하라고. 내가 너 열심히 사는 거 알아. 대학원 가고 공부하려면 돈 많이 필요한 것도 알아.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좋겠어. 내가 그만두면 자기 마음 편해지겠어? 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 네가 싫다면 안 해야겠지. 근데 말처럼 그렇게 쉽게 다른 대안이 찾아질지 모르겠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 여진아, 우리 오랜 시간 걸려서 다시 만났고, 나 너랑 정말 행복하고 싶어. 지금은 그냥 미래를 위한 밑거름을 쌓는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딱 1년만, 여진아. 정 안 되겠으면 6개월이라도. 나 이해해주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콘텐츠 속 자신은 단지 컨셉일 뿐이라는 남자친구. 나 너 좋아했었는데. 근데 자기야, 막 독심술 같은 거 부를 수 있어? 사랑하니까 그렇지. 우리 결혼은 이때쯤 어때? 나 봤어. 이 연애도 상대방의 마음을 낚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한테 부끄러운 짓 같은 거 절대 안 해. 내가 그냥 좀 헷갈려서 그래. 그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일까요?